안녕하세요. 77튜브입니다. 넷플릭스 게임 5월 세 번째 신작은 레이아의 첫 비행이라는 다소 신선한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한마디로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비행에서 예술의 경지에 오르세요. 크고 평화로운 세계를 탐험하며 산 위에서 뛰어내리고 숲속을 누비고 강을 따라 활공하여 새로운 능력을 잠금 해제하면서 다양한 곳을 비행하는 게임입니다. 바람사리의 가후가 담긴 망토에 깃든 고대의 힘을 사용하여 실력을 연마하고 도전을 받아들여 심장이 뛰는 장애물 코스를 멋지게 통과하게 되는데요. 윈슈트 비행을 테마로 하는 이 오픈 월드 어드벤처에 펼쳐진 광활한 섬을 만끽할 수 있답니다. 이 게임은 손가락으로 즐길 수 있는 비행 게임인데요. 실제 스포츠 윙슈트 비행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이아의 양팔의 위치에 따라 망토의 형태가 새의 날개처럼 변화하는데요. 엄지손가락을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움직여 방향을 조종하고 부스트를 사용하고 고도 상승과 하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으로 진행되는 경주에서 공기를 가르며 기량을 펼쳐보세요. 어려운 장애물 코스를 지날 때는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기동해야 해요. 이 게임은 오픈월드 게임이어서 느긋한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섬의 절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많은 캐릭터들이 요청하는 50개 이상의 흥미진진한 임무, 40개 이상의 챌린지, 레벨 100개가 넘는 수집품으로 가득 찬 이 게임에서는 비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과감한 기동이 훌륭한 비행을 완성합니다. 열기구에서부터 눈 덮인 산비탈까지 모든 것에 가까이 날아보세요. 이를 통해 섬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계속해서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면 주변 환경에 밀착 비행하여 불꽃과 부스트를 획득할 수 있어요. 고원의 구불구불한 하천에서 고래 숲을 수놓는 웅장한 바위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형은 서로 다른 비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고대 유적이 널려있는 좁은 동굴을 요리조리 통과하거나 매서운 파도를 스치며 날거나 치솟는 간헐천을 피해 가로질러 보세요. 재미있는 지형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과 수작업으로 채워진 오디오가 바람사리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비행 동작과 속도에 맞춰 변화하는 적응형 음향 효과가 제공하는 몰입감에 흠뻑 빠져보세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비행과 환경의 완벽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게임은 컨트롤러도 완벽히 지원되고요. 정말 마음에 안정을 주는 여유로운 게임 같습니다. 단지 가끔 미션이 어려워서 도전하다 보면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하면 훨씬 여유롭고 아름다운 게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게임이 좋은 퀄리티의 게임을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도 꼭 설치해서 실행해보세요. 77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